이 사람은 살인자잖아요. 의사 맞아요. 사람을 죽였다고요? 작년에 그 기감되어온 놈이 하나 있는데 또라이. 또라이? 그 놈이 뭘 묻든 절대 대답하지 마. 눈도 마주치지 말고. 무슨 악마야? 또라이 골칫덩이야. 의무관들이 누구 때문에 출행량인데. 저기요. 자꾸 땜빵식으로 사람 구하시는데 계속 있다이면 정말. 이봐요.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요. 소장님이 아니라. 선생님, 응급이요. 빨리 또. 강시영, 생각해. 이 환자 어디가 잘못된 거야? 정말 저보다 죽겠어요. 죽으면 어떡해요. 어디서? 638! 딥넥 인펙션. 이 사람 의사예요. 그것도 아주 실력 있는. 신경부 관염 몰라요?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환자 죽어요. 퀵코 사이로드 멤브레인, 사이로드 카트리지 하단과. 손실아! 수색도. 당시에 별명도 있었잖아요. 닥터 10초. 환자를 봤다 하면 10초 안에 스캔 끝. 이거 언제부터 이래? 나가서 큰 병원 가볼게요. 출소 전에 죽으면. 3차 병원 신장내과 내원 요망 응급임. 근거가 뭔데요? 좋아요. 그럼 이건 어때요? 지금부터 저 환자 나랑 같이 제대로 진단해보는 건. 유노야! 유노야! 강시영 선생을. 아니 그러니까 왜? 왜 자꾸 그 선생을 찾는 건데? 강시영 선생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.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아요? 면허 취소된 의사 말만 믿고 뭐. 나가요 당장. 환자는 지금 시한폭탄이. 이식 수술도 못 버틸 지경이 되면 누가 책임지죠? 어디서 협박이에요? 무슨 짓이에요? 당신 의사 아니잖아. 강시영 선생은 의사 맞죠? 네, 저 의사 맞아요. 잠깐만요. 잠깐. 차영아 선생님. 차영아 선생님. 이틀 전 응급으로 외양각 절개술을 한 환자입니다. 어쩌자는 겁니까? 어느 과 환자든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? 저는 오늘부터 통증 외래를 맡은 차요한이라고 합니다. 차요한! 물러가라! 사신의 손이 될 수도 있죠. 3년 전 차 교수님처럼.